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전쟁 같은 걸 겪지 않도록 또 외침도 잘 대비를 해야 되고 내침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외침도 참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BBC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렇게 잘 전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쟁이 저렇게 장기간 지속되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독립국가를 그냥 침략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서방이 어떠니 뭐 어떠니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이 1년 이상이 지속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이 보니까 참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반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대반격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크게 다뤘네요. 예. 대반격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BBC 방송을 보니까 일면 톱 뉴스가 예. 공세를 취한다. 예.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자기들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검정색 부분, 예, 이 검정색 부분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이고 소련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쟁을 거쳐가지고 예, 이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오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련 소식입니다. 소련에 보게 되면은 소련에 이제 러시아 오늘 소련이라기보다 러시아죠. 과거 이제 소련 구소련이니까 러시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러시아에 전쟁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피난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소식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스베틀라나라는 30대 여성분인데 이 작은 마을 출신으로서 모스크바에 18살에 와가지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한 후에 그런 여러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활동했는데 내가 조국을 떠나려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모스크바에서 은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 생활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의 병합과 같은 그런 무력 침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니까 사실 어떤 국가가 자유로운 그런 국가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국가가 계속해가지고 억압적인 국가로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냥 살지만 그걸 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떠나는 거죠. 예. 이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는 이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걸 판단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체 전쟁에 항의해가지고 항의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겁이 나니까. 예.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르비아의 수도인 벨그라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능한 국가 권력과 제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페틀라나 씨라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처럼 푸틴 정부에 강력하게 그렇게 항의하기보다도 그냥 자기가 저를 떠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한 국가지만 그냥 그걸 그냥 포기하고 떠나서 자기 자신과 국가의 권력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그렇게 유지한 소극적인 의미의 저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조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아주 공식적으로 몇 명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2022년도 한 해 동안만 약 130만 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떠난 거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들 숫자가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던 2020년을 비교해 가지고 보게 되면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22년도 유럽연합 27개국에 망명을 신청한 그런 러시아의 시민들은 팬데믹 수준이 이전에 약 3배 정도 사람 숫자가 늘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아내는 데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면 그 부정의함과 부당함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으면 떠나는 거죠. 그런데 뭐 아직은 뭐 징집 연령이 아니게 되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은 쉽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고 징집 연령이 아니게 되면 다만 러시아를 떠나서 영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유럽하고 미국을 향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여기가 쉽지가 않은 데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웃 국가인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기가 옮긴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은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새로운 현상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타국에서도 러시아 기업들하고 여러분들 고용관계를 맺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네요. 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뭐 국가라는 것이 이제 계약이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 국가의 부정의함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면 국가하고 뭐 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지금 러시아인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130만 명이 떠난 걸로.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화를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1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면서 820만 명 정도의 그런 난민이 생긴 겁니다. 예.
820만 명. 그런데 이제 이 820만 명이 생겼는데 이 이제 유엔 기구입니다. 유엔 기구에서는 825만 명 정도고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난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 514만 명이 유럽연합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그런 상태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 숫자는 2192만 명이지만 또 탈출했다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돌아가신 분이 1306만 명 정도. 그걸 이런 숫자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붉은색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 숫자고 이게 여러분들 내가 못 보셨네요.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 전과 추세 2000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푸른색 이것이 이제 다시 돌아간 사람 숫자 나온 사람에서 돌아간 사람 숫자를 차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 넷 아웃플로우니까 나온 사람 빼기 들어간 사람 그 수치가 이게 점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나라가 참 편안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정직한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 살림살이가 계속 좋아져야 되고 체제가 여러분들 건강해가지고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선거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외침은 아니지만 내침이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다음에 일본의 정치 세력에 의해가지고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인민잔도 늘어나고 난민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에 비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문헌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문제에 참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선거를 지키는데 힘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 총론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5권 2022년 요리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키는데 체제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